자, 2번 문항부터 주요 문항 우리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갑과 을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을입니다.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진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장자겠죠. 도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1번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과정은 인간이 죽게 되면은 육도환생이라 그러죠.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이나 여러 다른 생명체로 윤회할 수 있는 문을 거쳐서 윤회를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생명이 전부 다 이제 윤회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인간에게만 윤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지워낼 수가 있는 선지가 되겠죠. 2번입니다.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 선지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불교 입장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원 입장이 없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불교 사상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영원히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윤회의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열반, 해탈을 이르게 된다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영원히 반복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평가원 입장은 없으나 통상적인 불교 입장으로 보면 삶과 죽음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이제 영원히 반복된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두 번째,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이 말도 이미 틀렸죠. 왜요? 삶은 이전 생의 업으로서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전생에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반복이라는 건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도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죠. 삶과 죽음은 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유불도 중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강조하는 애가 누가 있다 그랬죠? 누가 순환해요? 일단 불교는 무조건 순환하겠죠. 당연히 해탈하기 전까지. 또 누가 순환합니까? 도가도 순환하죠. 근데 유교는 우리가 수능 기출로 순환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유교는 삶과 죽음이 순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X라고 작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유교 입장에서 X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뭐 도가 입장에서 당연히 순환하지 않는다. 아, 죄송해요. Sorry. 도가 입장에서 X인데 유교는 같이 알아두라는 거죠. 유교는 순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작년 이제 수능 선지에 나왔었죠. 도가랑 공자였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누가 긍정, 누가 부정할 거를 고르는 그러한 형태의 문항이었는데, 유교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선지로 출제를 했었죠. 4번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삶이 되고 죽음이 되고 하는 원리는 결국에는 다 기의 생성과 소멸, 기의 변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5번입니다.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불가능할 리가 없죠. 불교도 도가도 다 현세에서 우리가 왜 죽는지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XX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여러분들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5번 문항인데요. 5번은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물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 실험을 자행하면서 인간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동물 실험이든 궁극적으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동물 실험이든 간에 왜? 정의에 어긋나서 안 돼요. 이익은 되지만 이익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익이 되는데 정의에 어긋난다 이거죠.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도 동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즉, 동물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존재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물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논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1번입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폐지되어야 된다. 폐지는 맞는데 이유가 틀렸죠.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폐지해야 된다죠. 2번입니다. 동물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합리화해야 된다. 아니죠.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 이게 뭐예요? 이익이죠. 그죠? 유용성이죠. 이걸 근거로 합리화해야 된다? 합리화해야 된다도 틀리지만 결과도 틀리죠. 3번. 이유도 틀리죠. 4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일단 어떠한 동물 실험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 동물의 권리에 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4번입니다. 동물 실험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니죠. 있죠. 뭐 동물의 권리. 동물 실험과 인간 생체 실험을 금지해야 되는 근거는 동일하다. 뭐 그 개체의 권리를 가지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금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5번이 뭐 정답이 된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맞추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5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동물 실험을 좀 대놓고 출제한 문제가 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실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동물 실험에 대한 논거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냐면은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인간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생명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를 나눠서 내는 그런 출제 기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 윤리를 두 문항을 내는 거죠.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을 비교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논쟁으로 하나를 내고 나머지 생명이랑 생태를 긁어 모아가지고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 출제 안 하는 일을 긁어 모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풀던 환경 윤리처럼 문제를 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아예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생명윤리랑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가 빠졌죠. 줄은 이유가 요거 이제 내려고 생명윤리 파트에서 요걸 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이거는 쉽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칸트의 동물실험에 대한 논거라든지 그쵸? 뭐 싱어의 동물실험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논거를 묻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